주절주절 떠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길고 오래 가려면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두 공감하며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다 보니 완벽한 무규칙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편안하게 수다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림 일도 하고 책도 내는 싱싱하고 싶은 생감자입니다. 저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초대 작가님 모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풀어내고 있는 최근 검은 강아지를 출간하신 그림책 식당의 요리사 박정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김공공님께서 그 저번에도 그랬지만 본인이 앞에 있는데 부끄러운 작가 소개를 김공공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늘 작가 소개를 준비해오는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박정섭 작가를 모셨는데요. 그림책 작가계의 미남. 응?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훈남. 그만 나타나면 오 편집자들의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정섭 작가를 모셨는데 아니 우리 작가님이 벌써 40대 초반이에요. 세상에. 정섭 작가님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성인이 되기 직전에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지셔서 일찍 경제활동을 하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와 공공한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 공허해지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던 일을 찾아 배우고 도전해와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찾은 꿈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는데요.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우기 위해 들어간 학원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쭉 창작 그림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첫 그림책은 2009년 비가 와도 괜찮아였고 첫 창작 그림책은 2010년 도둑을 잡아라였습니다. 그 후 가열차게 일기책과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다가 놀이를 그림책에 접목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단순한 굿즈 개발을 넘어서 이야기를 보드게임이나 퍼즐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맞나? 그림책 식당을 연 게?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2015년 께에 그림책 식당을 열고 작업과 각종 워크샵, 강연 등 작가들의 창작 활동의 여러 분야가 서로 교차되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유명한 공간이 되었죠. 2016년 감기 걸린 물고기를 통해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짝꿍, 검은 강아지를 해마다 발표하며 팬심을 더욱 자극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나온 검은 강아지는 인디 가수 슌과 음반 작업을 하여 작곡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림책은 내년에 또 나올까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초반에는 저를 매장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는 뭐하러. 네. 굳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할 때지만. 아니 진짜 인터뷰 되게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 고생했던 얘기가 몇 번 나와 있더라고요. 고생은 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좀 어렸을 때 집이 기울었어요.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기울어가지고 아무튼 그때부터 좀 약간 어두운 뭐랄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때부터 싹 트기 시작했죠. 네. 내가 만났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막 불만스러운 청년은 아니었는데. 네, 좋을 때 이제 본 거고요. 오늘은 도둑을 잡아라, 놀자, 감기 걸린 물고기, 검은 강아지 네 권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글그림 다 하신 창작책은 사실은 다섯 권이라 그중에 하나만 이제 짝꿍만 이것도 같이 이따가 얘기하다가 플러스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멤버가 네 명이다 보니 네 권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연도순으로 책을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처음에 나온 도둑을 잡아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도둑을 잡아라는 2010년에 출간된 첫 그림책인데요. 동네에 나타난 도둑을 잡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이 있는데 목격자인 아이들이 아이들의 증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야기를 통해 도둑을 쫓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도둑을 출연했지만 용의자가 여럿이 남어 다시금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도둑을 잡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는 주지만 결론에 대답을 주진 않아서 책을 읽는 독자가 도둑을 찾아내야 하는 이야기로서 그림을 유심히 쳐다보게끔 만들어주는 네, 재밌는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나온 책은 놀자인데요. 네. 놀자는 정말 시컷 놀았을 것 같은 정섭 작가님이 요새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나머지 공부하는 그 책상에 앉은 자세로 놀이를 상상하는 아이의 마음을 시각화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막 산적해 있는 막 과제들과 막 이런 거에 막 짓눌려 있는 아이가 갑자기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 이 자세로 할 수 있는 일, 골키퍼, 프로 레슬러, 뭐 심지어는 나중에 공룡을 타고 마트에 가는 거, 막 상상이 나중에 우주로 막 뻗어가고, 뭐 정글도 갔다가 했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아, 난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마지막에 갑자기 책상에서 벗어나는, 책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너도 나랑 놀래? 이런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자, 놀러 나가자, 아이들아! 그런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감기 걸린 물고기. 네.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책이더라고요.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 지수를 보고 깜짝 놀란 책인데요. 이제 물속에 이 물고기가 뭐예요, 근데? 좀 먼저 아기? 아기? 네, 초롱아기라고. 아, 초롱아기가 작은 물고기는 잡아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 때려다니는 애들은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려다니는 애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리죠. 감기 걸린 물고기 나타났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빨간 애들을 내보내고 노란 애들을 내보내고 그 내보낸 아이들을 그 아기가 다 잡아먹게 돼요. 다 잡아먹게 된 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사서 보세요. 네. 아, 그렇지. 또 그 왜 다 말 얘기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너무 잘 나와서. 프로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본받아서 최신간을 네. 소개하다 보니까 최신간. 예, 그 검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의도된 거라고 우겨보고 싶지만 사실 까만 옷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검은 강아지인데 주인한테 버려진 강아지가 이제 밖에서 방치되다 보니까 원래 흰 강아지였는데 까만 강아지가 돼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하얀 강아지를 만나요. 그래서 그 강아지랑 같이 외로움을 이렇게 나누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눈이 오는데 그 눈을 다 막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뒤에 더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다람쥐님이 눈이 커지면서 거기서 그만하는 사인을 보내서 거기까지만 네. 얘기하고 뒷부분은 이제 사서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이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애니메이션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정섭 작가님이 그림하고 글만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작곡도 하셔가지고 그 CD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은 네. 김효은 작가님 동생분이 네. 만드셨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또 인연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 초대 손님으로 왔었는데. 그죠? 네.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좋아서 이제 효은 작가님한테 부탁을 했죠. 정상적으로 연락처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다니고 계셔가지고 간신히 섭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에 대한 뭐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책 이야기 전에 작가님에 대한 개인적인 뭐 작가로서의 뭐 이야기나 뭐 저는 일단은 그림책 식당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자세히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보통 책 작업하는 사람들은 책만 주로 작업하려고 하는데 박정숙 작가님은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림책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네. 좀 한번 해주세요. 특별한 날이니까 가감 없이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책 식당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게 떠올랐는데 그 왜 이름을 짓기 시작했냐면은 출판 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나중에 출판사를 차리겠다. 할지도 몰라. 좀 자생적인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출판사 이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그때 떠올랐던 게 이제 그림책 식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출판 그 등록만 해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만 만들어놓고 한참 시간이 흐르다가 우연히 이제 작업실을 얻게 돼요. 남양주에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작업실 치니까 물레동이 뜬 거죠.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제 거기가 원래 카페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페를 운영했던 이제 디자이너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수받는 조건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죠. 들어갔는데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조용히 저도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 넓은 공간에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 공간을 뭘 이렇게 좀 바꾸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나 혼자만 쓰기에는 조금 공간이 허한 것 같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카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커피를 이제 인터넷으로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림책 식당으로 하기 전에는 원래 이너보이스라는 카페로 그냥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하다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카페를 나중에 그런 꿈들 있잖아요. 한번 나중에 카페 한번 차려보고 싶다. 근데 어떤 뭔가 특정한 그게 없으면은 되게 운영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잘하는 게 그림책이니까 그래 그럼 이름을 바꿔보자 해서 이제 그림책 식당으로 해서 그림책과 어떤 복합 문화 공간 해가지고 조금 더 심플하게 이름을 이제 그렇게 바꾸게 됐죠. 처음부터 의도한 게 네. 아니라 네. 네. 상황에 변화무쌍하게 식당처럼 음식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네. 아, 맞아요. 네네네. 네. 이름을 이렇게 지으니까 막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 문을 딱 열었더니 이제 밥 되냐고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되게 배고픈 표정으로 그랬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림책을 맛보는 식당이어서 음식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되게 실망한 얼굴로 가셨어요. 근데 또 설명을 네. 그림책을 맛보는 식당입니다라고 또 이렇게 네. 하셨어. 네네. 식당 아니에요. 이런 걸.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끔씩 착각을 하고 이제 진짜 밥 되는 데인 줄 알고 지금도 종종 오세요. 그럼 카페를 네. 하시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커피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을 할지 모르겠어서 거의 뭐 작가 일은 거의 안 하고 막 다른 거 막 설거지하고 뭐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를 좀 이렇게 정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주말에만 그 예약제로 진행을 해서 먼저 예약을 주시면은 이제 저는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예약이 없으면 놀러 가고 그렇게 했더니 좀 훨씬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계속 문을 열었어요. 그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는데 처음에 거기 그 자리는 공간, 지켜야 하고 네, 그 공간에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그 시기가 가장 어렵대요. 이렇게 새로 창업하실 분들이 홍보 이제 막 해놓고 손님이 안 오는데 계속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멍하니 있을 때. 그때 찾아갔었어요. 멍하니 계신 박정숙 작가님을 만났구나.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인터넷으로 보고 배우셨대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신선한 원두를 썼나 봅니다. 네. 근데 나는 준비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지켜봤던 네. 한성민 작가의 말이 떠올라. 순식간이에요. 일주일 만에 결정하시고요. 순식간에 주문을 하고요. 순식간에 들여놨어요. 막. 아, 네네네. 그때 이제 커피를 한 번, 저는 커피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데 이제 주위에 아는 커피 전문가가 이제 한성민 작가였는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머신 말고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프렌치 프레스라는 그 기구를 알려줬어요. 머신 아니고 그냥 내려먹는 프레스로. 그래가지고 그거 다 알려주더라고요. 커피 정보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듣고 적어서 주문을 했죠. 바로 실행한 바로 실행한다고 해서 성민이가 네. 되게 놀라했었어. 근데 삶의 이력을 보면 행동이 앞서시는 타입이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금 그림책 식당은 그 주말에 이렇게 예약제를 운영한다는데 왜 아까 전에 아이고 이름만 봐서는 네.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예약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네. 설명을 한번 그 공간은 더. 지금 어떻게 이제 심플하게 됐냐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 있어 하는 책들 열심히 찾아보진 않아요. 뭐 신간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들 그런 것들 몇 개 정도 주문해서 갖다 놓고 그리고 그림책 만드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아이와 어머님들도 오셔서 하시기도 하고 사서 선생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림책이 꼭 출판 그림책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누구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뭐 더미북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림책을 이렇게 오셔서 직접 그리실 수 있도록 비어있는 그림책들을 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제 그림책의 어떤 굿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놓고 그래서 예약을 하면은 뭔가 막 워크숍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미리 언제 오겠다라고 주시면은 그냥 오셔서 차 마시고 책 보시다가 수다 떨다 가셔도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럼 미리 인원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지금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차 마시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워크숍도 할 수 있는 네네네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차는 뭐 유기농으로 다 재료 좋은 걸로. 네. 네, 아까 책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 도둑에는 내 지분이 있다. 아, 네네네. 도둑을 잡아라에는 내 지분이 있다. 나는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 김공공의 지분이 있습니다. 책을 잘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네요. 부동산. 아이고, 얘기하면 되는구나. 그 뭐가 뭐 들어가 있긴 한데 당시에 워크샵을 통해서 사실 초안이 마련이 됐었고 지금 와서 내가 그때는 저도 거의 초보 기획자였고 저 친구도 되게 사실 이제 막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나는 근데 그 네. 얘기하기 전에 그 생각나. 예전에 정섭 씨가 포트폴리오 가방을 큰 거를 들고 네네네 찾아갔죠. 네. 네. 근데 그때 연락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불쑥 찾아온 거예요? 연락을 하고 갔죠. 그렇구나. 네, 네. 나는 어쨌든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그 사무실로 들어오던 가녀린 네. 작은 남자아이가 네. 네. 이따만한 포트폴리오 가방을 들고 들어왔는데 내 마음도 되게 뭐라 그럴까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려는 작가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정성스럽게 만났던 것 같고 저 친구도 되게 진지하게 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한 3시간 정도 얘기했나? 아니요. 더 얘기했어? 한 4시간 정도를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그래서 그때 상출판사 옛날 건물이었는데 그때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요? 네네네. 자기 그때 그러면 네. 노란색 입었어요 그때?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네. 왜냐면 내가 그때 기억에 정섭 씨가 노란색 기운이 되게 내 기억에 남아 있어. 근데 왜냐면 내 자리가 뒤에 통창 얼굴이 누리끼리 뒤에 창문이 되게 큰 게 있었거든. 근데 얘 이 사람이 앉아 있는 데랑 내가 앉아 되게 화냈었어. 그 장소가.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란색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햇빛이 되게 잘 들어서 그런지 그 기억에 되게 신기하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름이 돋네요. 왜? 지금 김공공님의 어떤 신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제 사주 이런 거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아는 분이 이렇게 봐줬는데요. 사주를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이제 동물로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보고 노란 강아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네. 근데 저는 노란 티를 입은 적은 있었나? 아무튼. 근데 그게 노란색으로 기억이 돼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되게 작고 귀엽고 네. 막 되게 가녀린 노란색 그 막 처음 시작하는 친구. 그래서 막 아주 여리에 차가지고 그때 막 아마 류호선 작가의 그 담배 피우는 엄마를 네네. 막 일을 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 시작하려고 했던 시기. 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시작하고 창작 그림책 해내려고 되게 막 중하던 시기에 만났던 기억? 네. 그게 인연이 돼서 같이 워크숍을 하게 되고 저 도둑을 잡아라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나도 초보, 저 친구도 초보 네. 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막 그 여러 작가 스타일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되게 메시지를 강조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방향성, 뭐 지금도 되게 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맞아 들어가는 작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작가가 있는데 저기 정섭 씨는 별로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작가는 아니었던 거야. 이게 냅둬야 되는 작가였던 거지 자기가 놀게. 그래서 몇 개월 쪼니까 못하겠어요. 재미가 없고 뭐 안 할래요. 뭐 못하겠어요. 그때 그리고 막 일감 받은 것도 일이 좀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왜 지분이 있냐면 1월 달인가 1월 중순인가 불렀어 다시. 안 한다라는 애를 못한다고. 네. 아까워서 어떻게.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그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그려서 더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볼로냐에 가지고 갈게. 그게 저게 만들어진 계기이긴 했거든. 근데 물론 나중에 그 더미를 시공주니어 가져가서 완전히 1부터 10까지 다시 그리긴 했지만 그 더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원래는 그 워크숍을 들은 분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들 작품을 들고 가는데
그때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김공공님이 저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지 않았으면은 한번 그때 되게 편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냥 스케치해도 그냥 이렇게 막 해도 좋으니까 완성만 해서 한번 갖고 가보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집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원래 이렇게 일하면서 잘 못하는데 그 전집을 다 치워버렸어요. 네. 싹 다 치워버리고 한 3일 동안을 도둑을 잡아라 그거를 더미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고 막 시장 나가서 막 사진 찍고 그리고 막 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그것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더미예요, 더미. 네, 네, 더미. 더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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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되게 그때 당시엔 많이 좀 부족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다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걸 했기 때문에 사실 순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지분은 그 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내가 있습니다. 네. 저 책에 공이 있습니다. 공공의 공이. 되게 그래서 그 저 책을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한데 또 정섭 씨가 계속 연이어서 작업을 계속 지금 어쨌든 저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10년 정도 된 그 이렇게 정섭 씨 이름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되게 마음이 좋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도둑을 잡아라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처음을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와줘야 이제 다음 책들이 굴러가는데 그때 만약에 안 나왔더라면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림책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네.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고민이 뭐 저 말고도 한국에 있는 작가분들이라면은 다른 일을 하면서 저거 하다가 막 이렇게 치이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와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다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왔을 거예요. 그때 안 나왔어도 뭐래도 했을 거야. 네. 뭐래도 했을 작가이긴 네. 건 분명해. 나는 슬럼프를 겪는 것도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 했었고 네. 내가 놀자를 하기 전이었나? 한 후였나? 진짜 되게 힘들어 했고 한번 찾아와서 거의 눈물만 흘리지 않았었지 그만두려고 해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 라면 가게 할래요. 같이. 저도 라면 좋아하는데. 아, 라멘입니다. 아, 미안해. 라멘. 라면이 아니고 라멘. 그래서 뭐 누구한테 그 라멘 가게 가가지고 전수 받은 다음에 자기 가게 차리고 싶다고, 이 일은 자기 안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 아, 얘는 재능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약간 내가 이 친구가 안 맞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두 번 그리는 걸 되게 싫어했어. 아, 네. 정말 싫어요. 두 번 그리는 걸 막 못 견뎌.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다른 작가들보다 훨씬 크게 받아 해서 우리 업계 생리가 자꾸 수정을 이렇게 거는 생리가 있는데 안 맞나? 이 친구를 너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일인가? 그림 되게 좋고 발상도 좋은데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나도 왔다리 갔다 했는데 앞에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일단 다시 생각해봐.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걸 계속 해나가는 게 끝으로 좋지 않을까? 라고 했었는데 역시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도 엄청난 슬럼프가 와서. 근데 언제 오셨어요, 슬럼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랑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나 나름 정말 에너지를 쏟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약간이라도 뭔가 돌아오는 게 없이 너무 허탈한 그 어떤 정점을 딱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열정적으로 살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했을 때 통장 잔고를 보면서 굉장히 허탈하고, 그리고 아까 뭐 김효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면 굉장히 여러 번 그리시잖아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뭐랄까, 나는 되게 너무 쉽게 날로 먹으려고 하나? 막 이렇게 또 그리는 게 싫지? 막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그리죠. 두세 번까지는 그리는데 그렇게 막 여덟 번까지는 그리면 전 너무 힘들어하는 타입이라 그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진짜 라면 가게를 홍대 쪽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아니야 그래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좀 버텨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금전적인 것만 아니고 그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도둑을 잡아라 해서 놀자까지는 제가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림책이 보시면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그림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를 끌어가는 그런 능력에 대한 그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 그 부족함? 네, 부족? 네,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냥 나는 아이디어 그냥 재밌는 것만 이거밖에 못하나? 그랬구나. 네, 그래서 스토리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난 스토리는 되게 약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막 복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놀자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책이 이 놀자 다음이랑 앞이랑 다르지라고 생각을 서사가 했거든요. 서사가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는. 그것도 메시지 같은 게 되게 강해지고 그래서 네. 근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벌써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중간에 그러니까 놀자와 그 뭐냐 감기 걸린 그 물고기 사이에 4년 정도 그러니까 공백이 있거든요. 길고. 근데 그 4년 사이에 가만히 있었지 않았어. 네. 그림책 식당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나한테 뭐지 파일을 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뭐 몇 편 정도 됐었지? 한 100편 가까이 있었나? 동시를 동시를 써서 보냈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그런 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었는지. 근데 나는 저 친구가 뭐 어떤 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형이라기보다 이게 하고 싶어. 지금 당장 할 거야.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가는 그 작가님이라 동시를 써서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 그리고 그때 막 잡지에 연재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동시마중이라는 이제 격월간 잡지가 있는데요. 네. 이한 작가님을 이제 필두로 해서 같이 동시 작가님들이 모여서 격월로 내는데 그때 어떻게 운명이 맞아가지고 그 표지 작업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동시를 조금씩 쓰고 있었는데 진짜 그걸 딱 되니까 좋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이왕 하는 김에 표지 안에 첫 번째 들어가는 데다가 그 동시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실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한 3년 정도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쌓이면서 그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동시집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아, 그 나왔나? 동시집을 제가 이렇게 동시라고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그냥 뭐 배우지 않고 막 썼기 때문에 그걸 동시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약간 아니, 왜요? 그걸 꼭 배워야 돼?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안 배워도 돼.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약 전이에요. 그래서 모 출판사에서 야심차게 우리 생감자님 좋아하시는 야망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출간을 할 건데 기존에 있는 이제 동시집 하면은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찾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이에요. 하여튼 범상치는 않아. 그래. 대단하다. 네. 아까 질문이 그 놀자를 했다가 갑자기 4년 동안 그러니까 도대체 그, 무슨 일이? 근데 얘기를 다 해주셔서 그러니까. 네. 앞에 도둑을 잡아라랑 놀자까지는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가 재밌게 뭔가 무슨 뭐 재밌게 뭔가를 하고 싶었다가 감기 걸린 물고기부터는 메시지랑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게 강해지길래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본인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때는 아마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뭔가 되게 격동기였던 것 같아. 정섭 씨한테 막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보 후퇴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잘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냥 걱정되는 건 하다가 말면 어떡하지? 그걸 되게 걱정을 했던 것 같아.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나요? 아, 네. 걱정. 아, 내가 왜 걱정할 필요 없지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하면서 다른 일들 다 경험 이렇게 조금씩 해봤잖아요. 그림책 이쪽 일하는 거가 정말 다른 곳 열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열악한 데 너무 많은 거예요. 구조 자체가 더 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인쇄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이게 항상 여기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보다 더 최악인 조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림책 쪽은 정말 천국이구나라는 느꼈어요. 창작자로서? 네, 창작자로 느꼈고.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림책 정말 열심히 좀 길게 보고 꾸준히 하면은 최고의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잘 되면요. 그렇죠. 네, 잘, 저도 네. 직장 생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되게 느낀 게 출판업계 쪽은 담당자분들이 되게 양반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얘기하면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되게 세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저쪽 클라이언트들이 네. 막 그래서 뭐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아 네. 여기 큰 회사 담당자들 이런데 출판계에서는 뭐 아무리 세게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얘기 정도고 되게 막말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면 근데 이쪽으로 와서는 막말 들은 적은 없거든.
있을까? 아, 있긴 있는데 적죠. 적은 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일반 그 산업계보다는 조금. 네, 단행본보다는 좀 네. 전집이 아무래도 좀 세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 그 왜냐하면 기간도 되게 짧고 마감도 촉박하고 또 하라는 대로 안 했을 경우에 날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정섭 작가님은 내가 알기로는 한동안 몇 년 동안은 거의 전집을 네. 작업을 매진 엄청 많이 했죠. 지금은 거의 안 하지 않아요?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아예 전집을 막 했을 때는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막 대출 받고 난 다음에 그래 여유 있게 천천히 갚자라고 말은 했지만 뭐 받는 순간 대출이 머리에 계속 떠다니는 그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무리하면서 하기 싫은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그때 외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울을 한동안 보기가 싫었었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거울을 봐도 그 제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진도 안 찍고 그냥 막 혼자 그랬었죠. 대출은 조심해야 돼. 이 여담인데 네. 갑자기 외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한성민 작가가 나한테 기뜸을 준 적 있어. 저렇게 체구는 작아도 몸짱이라고. 운동 장난 아니게 한다고. 내가 볼 일은 없잖아. 근데 성민 씨가 네. 나한테 운동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도 운동을 해요? 아 지금은 뭐 숨쉬기. 네. 가볍게 조금 하고 있죠 뭐. 저는 이제 워낙 체구가 작고 마르다 보니까 보통 나이보다 한 3, 4살은 어리게 봤어요. 그래서 농구하러 가면은 그때 고1이었는데 이제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옆에 있는 네트로 갔는데 거기 이제 중학생 애들이 야 공을 나 그런 일들을 막 겪다 보니까 뭐랄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예민해지는 거예요. 야 너 몇 살이야? 몇 학년이야? 나이 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거에 약간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동네 형 몸짱 형을 보고 헬스장을 갔죠. 갔더니 그 형이 몸이 진짜로 분 헬스 하시는 분들 그 바지가 있거든요. 미국 성조기 바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티셔츠 입으면은 꽉 끼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친구랑 같이 갔는데 딱 저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중학교 때 너희들 몸이었어. 열심히 해봐. 그때 그래가지고 하면은 형처럼 될 수 있다라구나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엄청 과하게 했어요. 하루에 4시간을 가서 그 빼빼마른 고등학생이 가서 4시간씩 막 운동을 했죠. 안 붙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그 형처럼 됐어요 몸이? 형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가장 몸이 제일 그래도 그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네. 나중에 혼자 살 때도 네네. 이것저것 할 때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았겠어 사실. 근데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또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제 친구가 그랬는데 뭐라고 했지? 근육은 일종의 갑옷이라고. 어떤 싸움이나 이런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갑옷이다. 아 오히려 네 그래서 핵폭탄 같은 거 속에 써. 네. 우리 또 이 야생 야심만 있지 야생은 모르는 생감자가 운동 일도 모르는 우리 책상에 폭탄 내 책상에 스위치가 있다는 걸 아쉬워. 아니 근데 저기 생감자는 또 다른 무기가 있잖아. 덩치 그다음에 이 스킨헤드 이게 뭐 덩치야. 배만 나왔지만